kiss for you. (웃음) 자, 아프리카 닉네임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개평. 아프리카 닉네임 쭈닝. 그 다음에 거상 닉네임 쯔은. 쭈위. 대만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 한국말 잘하시네. 전장전장 아예 없고요. 국적 저기 대만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시나. 전장에 돈이 없어. 그 다음에 신용등급 104에다가 레벨 224랩 대남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테마쉬야. 대만 사람이야. 쯔위라고? 가자 가자 한번 보자. 오늘 첫 번째 개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견적 한번 보자. 어디 어디를 뜯어고치면 될고 어디를 깎고 어디를 뭘 붙여 넣어야 되는지 보자. 왔고 한번 견적 보자. 대만 대공. 자, 손병 하나 먹었고 귀하의 사역은 하나도 안 먹은 것 같아. 캐릭터가 너무 단촐한데? 그냥 도화지야 도화지. 하얀색 도화지. 성형하긴 편하겠다. 맹호 있고 필요한 거 딱딱 있고 개조봉비 크라주미가 없다. 좀 아쉽다. 그게 조금 플레이하신 지 좀 오래되신 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귀 유저거나. 내가 아까 그 질문 내용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마도 오래전에 같이 게임을 거상을 하셨다가 얼마 전에 복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한번 본 캐릭부터 살펴볼게요. 본 캐릭 마법력 3400에 체력이 2300이다 현명이죠? 아, 오연자 대남이네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뭐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뭐 뭔데? 어? 아니 오연자 대남인데 이거 스탯이 왜 이래? 이 힘 찍은 거 같은데? 그지? 힘 찍어놨네? 그냥 클라케 같다고? 어허 이거 참 뭐야? 뭘로 사냥하고 있는 거야? 뉴메타? 클라케릭이라고? 진짜 이거 클라케릭 같은데? 아니 근데 클라케릭인데 힘을 찍어 원래? 클라케릭인데 힘을 찍는다고? 한번 파헤쳐 봅시다. 아니 격수가 없어. 뭐 이렇게 있고 일단 맹호. 아니야 이거 클라케릭 아니야. 이거 클라 아닌 것 같은데. 이 기태세드 안 낀 클라케릭 장수가 어딨어. 얘도 그렇고 이걸로 못 돌려. 타조 70% 타조 60% 개봉비 복귀 유저 맞는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게임 아이디 그니까 게임 그 예전에 접을 때 아이템 팔고 접은 것 같아. 뭐 기태세시나 이런 거 싹 갖다 빼버리고. 내공 기마공수 공가죽 두고 그 다음에 염력사 요렇게 있는데 이 캐릭터가 뭐지? 아니 봐봐. 맹호 격수가 아니야. 마나 지금 200, 296이야 그 다음에 개봉비도 아닌 게 마나 700 두 방 쓰면 그 마나 다시 채워야 되죠. 그 다음에 뇌공. 뇌공 뭐 말할 거 없고 류방인가? 아닌데 류방도 올 텐데. 이 뉴메타? 진짜 오연자 대남이야? 아니 격수가 없다니까? 한번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알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저것만 봐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땡겨님 방송 보고 거상을 한참 하다가 접으면서 아 맞네. 예, 접으면서 이제 아이템 다 파신 것 같아요. 본캐 경험치 까놓고 이거는 아 본캐 경험치 깠다는 게 2분이었구나 아까 접으면서. 왜 그래 거상 원투데이 하냐고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젠가 복귀할 거 아니야. 그러지 말자 우리 멘붕 온다. 이 캐릭 어떡하냐. 그러니까 현명 대남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구만. 그래요. 장수랑 용병들 처리하다 보니까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리사이클링이 될지 한번 보죠.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사냥도 못하고 못하겠지. 그냥 거상하는 친구 녀석 클라로 빌려주면서 이걸? 시청자분들? 땡겨 방송 다들 셜록홈즈인데? 클라 캐릭이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야?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를 클라 캐릭으로 빌려주셨다고요. 그림 큰데 픽처가 굉장히 커. 이거를
친구 암 걸릴 텐데 이거를 빌려줬다고 지금? 타격장 막 60% 50%네 심지어 얘는? 아이템도 안 껴놓고? 그래? 개이득이지! 아니 개이득이지! 본 캐릭터 지금 힘찍어 놨는데 얘 얼마나 죽어나갈 거야. 개이득이지 친구가 키워주면. 트루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주막 궁금하다고. 알았어. 계속 읽어볼게. 일단 질문만. 그다음에 클라로 빌려준 경험치만 살살 올리고 있어요. 아 진짜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 살아가면서 이런 친구 한 명도 없어. 진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고 딱 그거 있잖아요. 그 저기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친구. 기선을 먹어야 하고 할지 많은 것 말하고 사람답게만 만들어주세요 하시는데. 아 알고 계시네 일단은.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 그 저기 휴먼이라고 부르기에는 살짝 좀 빡센 그런 느낌이 있죠. 아무것도 없어 주막에. 사람답게라 힘들다. 힘들어. 이건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를 지금 현대인으로 현세인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거를 어떻게 내가 성향을 하면은 이게 오스트랄로 피테쿠스가 사람이 되지? 현대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빈검 31점 있어? 한빈검? 어디에? 한빈검 있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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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네. 아 지금 스탯도 딱이야. 스탯 딱이야 지금. 오 나이스야 한빈검. 오 야 시청자분들. 내가 지금 사륜함 발동을 안 시켰더니 시청자분들께서 사륜함 발동하시네. 작살나네. 그래 기다려봐.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사람답게 만들려면 이 캐릭터에 딱 있어야 되는 거 뭐야. 귀선 한 장도 안 먹었어. 뭐 용병 장수 여기 있는 거 말고 이 여섯 마리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필요한 거 첫 번째 격수. 빵빵한 격수. 빵빵한 격수를 맞추려면 맹호가 있는데 맹호가 지금 스탯이 만화를 안 찍어놔서 격수 스탯으로 활용될 수가 없어. 그러면 불기살돈을 모아야 되는데 불기살돈을 어디서 어떻게 모으느냐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다. 일단 뭐 현질 안 하신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 불기까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사냥을 해야 되지? 알케야 되나? 한빈검 들고 알케는 근데 좀 빡세잖아. 근데 파르바티를 하나를 더 키우는 게 낫지 않아? 알케가지고 그것만 사면 되니까 불기 하나만. 아니면 불기 하나 정도 그냥 담배값 하나 이게 그 담배 좀 덜 피시고 불기세 그냥 캐시로 사주세요. 이렇게 요즘에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쁘다 이러고 하나 사주시고. 그럼 맹호가 불기 먹어서 스탯을 맹수돌진 맹호 스킬 맹수돌진 열방쓸 만화 찍고 나머지 올챠 찍어주시면 돼요. 템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맹호 격수로 키우면서 두 번째 맞춰야 되는 거 뭐야 현재? 도술사하고 크라슈미. 그 두 개 맞추는 게 관건인데 현재 크라슈미가 각성 패치 바로 직전이죠. 본섭에 지금 상륙하기 바로 직전인데 200렙짜리 여전사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근데 여전사를 아마 지금 당장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 각성 패치가 된 게 바로 저번 주라서 거의 일주일 만에 여전사를 그 안에 구입을 해가지고 막 굴리신 분들이 있으면 모를까 없으면은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200렙짜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때 그거는? 200짜리야 아니면은 그냥 칼전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티실쿱님 맞습니다. 본방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중계방 열렸어? 오늘 뭐 저기 업데이트 그 살펴보는 패치노트 하는 날도 아닌데 뭐 중계방 열렸겠어? 여전사 시세 비싸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장수가 여전사 아니야. 여전사 전직해야 조세림 되고 조세림 전직해서 카라슘이 되니까. 어때? 200렙짜리야 아니면 쪼렙짜리 그냥 전직시켜야지 기태세 무시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중계방 열렸어 오늘도? 어허. 각성 만들 쓸 돈도 없어 보인다고? 정확하다. 맞네. RC님 말씀 맞네. 지금 당장 필요하다. 격수랑 몸빵 지금 당장 있어야 돼. 그런 거 기다리거나 뭐 여전사 뜰 때까지 기다리고 어차피 시세도 비쌀 것 같고 키우다가 쩔로 200렙 찍든가 아니면 그거 삭제하고 나중에 돈 생기면 각성장 다시 맞춰버리면 되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상관 없을 것 같다. 그냥 여전사를 그냥 키워가지고 100렙까지 키운 다음에 전직시키고 조세림도 이제 100렙까지만 해가지고 칼전직 해가지고 크라슘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 올챠 찍어놓고 그렇게 하면 어디가 사냥이 가능하냐. 본캐릭 레벨이 높아서 너무 좋네. 현재 뭐 본캐릭은 불기 먹기 좀 아깝죠. 어차피 격수 스텝을 다시 쓸 것 같고 여기다가 나중에 사두지팡이 정도만 딱 껴주면
MP도 이제 한 4000까지 뭐 갑투까지 딱 맞춰 놓으신 것 같아요. 600이 딱 빠졌네 만화가. 뭐야 갑자기 거래. 딱 그 정도. 아! 아니 이걸 시청자분들께 또 캐리를 합니다. 칼비니 암냠님 부캐야. 누군가의 부캐인데 레벨 80짜리로 BJ 땡겨방송 항상 사랑의 리퀘스트 마음 따뜻한 정말 어? 정말 이 서민 체험하면서 와 너무 고맙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분들 다시 거상먹게 하면 얼마나 힘드냐. 이건 바로 먹을게 내가. 뭐 스킬은 아니 이분이 좀 뭐 저거 팔면은 이거 주신 분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내가 일부러 먹었어. 양해 좀 해주시고. 스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열방 쓸 만화 찍고 올차력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사냥터는 레벨 맹호 레벨 지금 200이야 199레벨 사냥터 청랑 이상 갈 수 있어. 친다문다? 친다문다 어떨 것 같아? 친다문다 괜찮겠지? 사람답게 살려고 사람 돼간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기적적인 예토전생 아닙니까? 오스테랄로 피테쿠스를 현세인으로 환생시키는 과정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고 계십니다. 추천을 잘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광경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자 오케이. 친다면 다 괜찮겠지. 얘 200렙 지금 기태스까지 껴주셔야 되고 220까지 친다면 다 놀자. 천천히. 아 연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20 어때? 220 친다면 다 딱 깔끔할 것 같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어 노블리스 오블리주 항상 이게 돈 자기가 많이 번다고 막 이렇게 남 도와줄 수 있는 게 쉽게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정말 마음 따뜻하고 본인이 진짜 명품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 말도 필요 없어. 본캐릭 뭔데 땡겨님 광고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 지금 전 서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딱 그냥 딱 주고 말잖아. 갔어 그거 주고 한마디도 없잖아. 뭐 말쳐? 땡겨님 뭐 저 어느 상당 없는 거야 그런 거는. 정말 그냥 부캐릭 본캐릭도 안 들어나 심지어. 클라스 와 생각한 말 연차님 진짜 오랜만이네. 어서오세요. 중국에서 대만 왔는데 잠깐 한 명 내릴게. 아 뭐야 해먹씨 왜 올라왔어. 저 이분이 책임 드실 수도 있으니까 찐잉님이 아 나 이제 매니저들 자꾸 올라와. 중국에 대만 왔는데 중국을 다시 가서 발석거 만들어야 되냐고? 그럴리가.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뭘 중국에서 넘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리가. 아니겠지. 그럼 더 옛날로 가야 되는데 크로마뇽 쪽으로 가야 돼. 오스트랄로 피테쿠스가 아니라 크로마뇽이 나중인가? 알 수가 없구만. 아 이거 또 느낌이 아 이거 참 사람들 뭐야 낚시? 이걸? 아니구나. 낚시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잖아. 놀랬잖아. 삼엽충이라고? 아 여전사 깔끔하게 고맙습니다. 3000만점 뭐야 이거. 3000만점은 뭐죠? 주작 서버 정의구현 제대로 합니다. 어떻게든 오스테랄로 피테쿠스 현대인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주작 서버 인원들의 노력 정말 고맙습니다. 여전사 이거 크라슈미로 만드세요. 아니 근데 발석거가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중국 캐릭터가 아 있네. 있네. 나 중국 캐릭터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이 새끼 뭐야 이거. 유방 이 새끼 뭐야 이거. 할아버지 아니 아버님 아버님 말고 여기 그 저기 마음이 큰 친구 그 친구 있잖아요. 아니 아리따운 그 처자를 내팽개치고 지금 본인이 들어앉아 계시네. 위험한데 이거. 할아버님 아닙니다 이거. 어허 나 이거 아니 자꾸 호날두를 빼버리고 조기축구에 어디 조기축구에 아저씨들 갔다가 저기 프리미어리그 뛰라고 자꾸 거기다 꽂아놓네.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버리겠다. 나 미치겠네. 아 진짜네 중국에서 왔네. 아우 뒷목 땡겨. 아우 목에 담이 와 자꾸. 나 진짜 내 요즘에 자꾸 담이 온다는 게 캐평에서 그런 것 같아. 빨리 캐평 컨텐츠를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아, 네, 미치겠네. 중국 가야죠. 가야지. 그러니까 거상에는 필수 장수들이 있어요. 탑3 가장 중요한 애들. 김유신, 맹호, 그다음에 발서거. 얘세 명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애들이 개조봉비, 흑룡차, 아니 그 저기 개조흑룡차,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뭐 라시아 정도? 다클 돌리실 분들 필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그냥 전부 다 선택이야.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어. 그런 친구 하나 데려오자고 여기 메시를 자른 거죠.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어른 호날두. 말 필요 없다. 미사일과 안 갖다 붙일게요. 이게 주작섭이야. 다 주작섭으로 넘어오세요. 알겠죠? 구다영님. 말더 이상 안 할게. 저 정도 클라스에는 자꾸 말 갖다 붙이는 거 아니다.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다영님. 돈 있다고 해서 줄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 마인드가 제대로 박혀 있고, 그런 분들만 줄수 있는 거야. 잠깐만요. 아, 동생 왔다 갔어. 아,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구다영님. 깔끔하게. 아무튼 뭐 캐평을 마무리를 슬슬 지어봐야겠죠? 질문 또 있으시면 해주세요. 캐릭 하나에 너무 오래 있는다. 자, 빨리빨리 빨리 그 다음 분 준비해주시고 캐평 빠르게 가자. 드디어 사람이 됐다고? 인정. 사람이 됐다.